자, 테스트 본 내용. 일단 답지부터 올라와 있으니까 시험지 채점부터 먼저 하세요. 채점 다 됐으면은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문제 위주로 문제를 보면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풀이를 할 겁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볼게요. 1번. 자, 1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다? 가는 코일의 좌석 N극을 멀리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냥 보면 돼. N극을 멀리하고 있지. N극을 멀리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S극을 멀리하는 모습이다. 그럼 멀리하니까 우리 여기 당연히 어떤 극? S극이 생길 거고, 우리 S극은 필요 없다 그랬다. 그지? N극이 중요하다. 그러면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되겠지. 그지? 자, 마찬가지로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N극일 거고요.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 아, 얘는 반대지. 잘못했네. 자, 이 방향일 거고요. 요렇게. 그리고 얘는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가의 코일 왼쪽에 S극이 형성된다. 맞지? 나에서 코일과 좌석 사이에 어떤 거? SN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극이니까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돼야 되겠지? 디귿, 전자기 유도 현상. 맞죠? 이건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코일과 좌석이 있을 때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했지. 자, 리을, 가와 나에서 코일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이다. 맞지? 둘다 멀어지는데 좌석의 극이 반대되는 극이니까 전류의 방향도 반대다. 자, 여기에서 가끔 코일의 감은 방향, 코일의 감은 방향이 또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주의 깊게 봐두면 좋을 것 같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알수 있었어. 됐지? 자, 그 다음. 다음 넘어갈게. 2번.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 가는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림이고요. 그림 나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코일과 좌석이 이루어져 있다. 둘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볼게. 가에서 좌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인다. 맞지?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인다. 나의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하지만 회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도 주기적으로 변한다. 근데 세기도 어떻다? 변한다.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기도 변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전자기타 교통카드까지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전기 다리미는 전류의 열작용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디귿 틀렸지.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겠네. 자, 이렇게 해결해주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자, 수평면 위에 막대 좌석이 고정된 수레가 수평면에 고정된 코일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치? N극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네. 그래서 처음 수레의 속력은 V였단 말이야.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 V보다 작아질 거다. 이런 것도 알수 있겠지. 자, 그리고 N극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N극이 생길 거고,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N극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요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연결하면은 요 뒤쪽으로 해서 쭉 해서 요렇게 이동하는 거지. 전류가 흐를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자, 그러면 문제 볼자. 보기. Q에서 수레의 속력은 V보다 작다. 맞지? 방해를 받았으니까 속력이 줄어들 거다. 코일에서는 어떻게? A에서 B 방향으로, A 저항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돼야 되겠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커지면, 자, 시간이 길어졌대. 시간이 길어지면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지는 거다. 그치? 속력이 느려지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되는 거알수 있겠네. 1번이 답이네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마찬가지 마찰이 없는 레일을 따라서 내려왔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기 전에는 S극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S극이 다가오지 못하게 여기에 S극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코일이 이제 코일을 자석이 통과했잖아요. 자석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여기가 S, 여기가 N극이니까 N극이 멀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번에는 오른쪽이, 코일 오른쪽이 S극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냥 딱 봐도 알겠지.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거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석의 방, 코일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자석, S극, S극, 이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도 반대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자석의 속력, 어떻게 된다 그랬다? 느려진다. 방해받으니까 느려진다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전류의 방향, 어떻게 돼? 반대지, 그지?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자석을 레일의 더 높은 곳에서 출발시키면, 더 높은 곳에서 출발시키면, 통과할 때,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그래서 디귿만 옳은 내용 되는 거알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간이 발전기를 만들었대. 코일과 네오디뮴 자석을 가지고 간이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를 볼까요? 자, 자석의 극을 바꾸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 자, 자석의 극을 바꾸나 안 바꾸나 상관없다. 왜?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고 극을 바꿨을 때 다가갈 때 불이 켜졌으면 극을 바꾸면 멀어질 때 불이 켜질 거야. 어쨌든 움직이면 어떻게 돼? 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불이 켜진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 악력기를 더 빠르게 움직이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맞지? 자기력선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악력기에 힘을 주어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움직인 거잖아. 그지? 접근시키면 움직이면 전류가 유도 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불이 켜진다.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 물었습니다. 예, 외우자. 스피커는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스피커는 마이크랑 반대되는 거다라고 했고요. 카드 판독기, 카드 가까이 가져가면 삑. 그래서 움직이면 뭐 카드를 긁어주면 뭐 이런 것들도 될 거야. 전기 기타, 전자 기타 했지. 기타 줄을 튕기게 되면은 전류가 흘러서 전기 에너지 형태, 전기적 성질로 저장이 되었다가 다시 그 전류가 흘러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방출이 되는 거야. 전동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동기랑 반대되는 뭐 발전기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였어. 그지? 발광 킥보드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니까 맞는네요. 태블릿 PC 전자펜도 마찬가지죠. 펜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글씨가 써지는 거지. 지금처럼 글씨가 써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비읍 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제 7번 문제 볼 거예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면은 회전하는 자석이래. 회전하는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안쪽에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코일이 있는데 코일을 정지시키고 자석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 어쨌든 코일하고 자석이 있고요. 자석이 움직이면 이거잖아. 그지?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에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위 발전기에서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자석의 회전 속력이 빨라지면 전류의 양이 증가한다.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네.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아니 자기장이 변할 때라고 했잖아. 그지?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할 때뿐만 아니라 뭐할 때도 감소할 때도 불이 켜질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 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면은, 자, 가와 나에서 자석의 움직임이 나와 있다. 자, 가에서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해야 되니까 여기에 N극
생겨날 거고요.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N극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진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전류가 B방향으로 흐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에서는 S극을 가까이 하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여기에 S극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럼 반대쪽에 N극이 발생을 할 거다, 그지?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해주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될 거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 C방향으로 흐르겠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보기 볼 거예요. 기억. 가에서 코일 위쪽이 N극으로 유도되므로 전류의 방향은 B방향이 된다. 자, 가에서 코일 위쪽이 N극으로 유도되므로 전류의 방향은 B방향이다. 니은 맞는 내용. 나에서 코일 위쪽이 S극이 유도되므로 전류의 방향은 C방향이다.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 니은 디귿 찾을 수 있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볼 거예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간이 발전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날개가 회전할 때 요구르 방향으로 회전을 하네, 그치? 자석 코일인데 코일이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그때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맞지? 유도 기전력 여기서 전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 유도 기전력이 전류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코일의 강음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맞고요. 코일의 회전 속도가 클수록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크다. 맞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내용이네.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데 개념 확인하기 좋은 문제였다. 10번. 자, 그림은 여러 가지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뭐라고 했다? 자, B에서 터빈을 회전시키면서 발전기를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터빈의 어떤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치? 이때 화력 발전,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서 증기압에 의해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 자, 여기선 그냥 물이니까 뭐 수력 발전 되겠네, 그지?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리. 자, 핵발전 나와 있습니다. 핵발전은 뭐다? 우라늄이라고 하는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장치였지.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A에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A에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자, A 볼까? 수력 발전이니까 열 에너지 없다, 그지? 그래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지. A 발전의 장점은 소비지 근처에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지, A 발전의 장점이 아니라 화력 발전의 장점이야, 이거는. A 발전은 뭐다? 설치하는데 정해져 있어.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의 높이차가 있는 강이라든가 이런 데 댐을 설치하는 거지. 그래서 소비지 근처에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B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맞지? 터빈이 회전을 할 때 발전기에 있는 자석 또는 코일을 회전시켜서 전류를 얻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지금만 옳은 내용 됩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가에서 다는 자기장 내에서 시계 방향으로 코일을 회전시켰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어떻게 돼?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수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거고요. 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어떻게 돼? 감소하니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치? 자, 수업시간에 했는데 잘 이해 안 되면은 요거 듣고도 잘 이해 안 되면은 다시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설명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 자, 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 자, 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지금 자, 여기서 많이 헷갈렸을 건데 자석 사이잖아, 그치? 지금 자석은요, 요 자석과 여 자석이 계속해서 일정한 자기장을 띄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다? 일정하다 되는 거지. 그러면 가보다 나가 큰 건 뭐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다.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가에서 나가 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유도전류의 방향 PQ에서 P이다 해주면 되지. 자 어떻게 돼?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네모난 코일 안에서 네모난 코일 안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전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감아줘 주는 거지. 그러면 전류가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감아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그치?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P에서 Q 방향으로 흐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잡는 거 잘 모르면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가에서 다가 될 때까지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 계속 증가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아니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리고 뭐 알아야 된다? 90도일 때랑 270도일 때는 어떻게 돼?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유도전류는 얼마다? 0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겠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야. 그치? 아, 근데 많이 계산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위에서 주어진 것들을 보자. 자,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얼마였다? 2.2kV랑 22kV입니다. 자, 전압의 비가 몇 대 몇? 1대 1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지? 전압의 비가 1대 10이면은 가문수의 비도 1대 10. 전류의 비는 반비례하니까 10대 1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송전선을 따라 쭉 오는데요.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전력이 같을 거고요. 자, 이때 N1 1차 코일에 오는 전압이 22kV였단 말이야. 22kV였고요. 2차 코일을 통과했을 때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압이 220V잖아. 그러면 kV니까 볼트로 고치면 22000V. 그래서 22000V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몇 대 몇이냐?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 100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전압의 비가 100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봅니다. 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다. 맞지?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초고압 변전소 여기 초고압 변전소에서 1차 코일의 전류가 2차 코일의 전류보다 크다. 전압의 비가 1대 10이니까 전류의 비는 10대 1 되지. 그래서 1차 코일의 전류가 크다 라는 내용 맞는 내용 되겠네. 주상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는 누구의 비랑 같다? 전압의 비랑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전압의 비가 100대 1이니까 가문수의 비도 얼마? 100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자, 표는 변전소에서 송전선 AB를 통해 송전하는 전력과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우리 요거 두 개 나와 있단 말이야. 송전선 AB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면서 풀어야 되겠네. 자, 요렇게 둘 거예요. AB 둘 거고요. 자, 송전 전력 나와 있습니다. 송전 전력이 얼마라고? A가 2P, B가 P 나와 있고요. 송전 전압 나와 있습니다. 전압. 얘가 V고 3V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다 그랬니? 우리 전류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전류. 만약에 얘 전류를 2i라고 둔다면은 얘 전류는 3분의 1i가 되겠네. 그치? 곱해서 2, 곱해서 1 나오면 되니까. 맞아요? 자, 요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잖아. 우리 뭐 구해야 돼? 전류의 세기 B 구하라 그랬습니다. 3 곱하면 몇 대 몇? 6대 1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됐지?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00V 전원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100V 전원에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2배 많대. 그러면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 2니까 전압의 비도 1대 2가 되지. 그럼 얘가 100V, 얘가 200V 이렇게 되겠네.
자, 소비 전력이 20W인 전동기를 사용했대. 그럼 2차 코일의 전압이 얼마? 200V고 전동기의 전력이 20W란 말이야. 얘가 전력이지, 그지? 그럼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될 거니까 전압 대시키면 전류값 얼마 나온다 이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I2라고 둘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얼마 나와? 0.1A 나오겠네. 그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요,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 했잖아. 그럼 얘는 얼마 나와? 0.2A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다? 200V이다. 2차 코일에서의 걸리는 전압 200V이다.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 그랬지? 0.1A. 1차 코일로 공급되는 전력은 변압기와 전선사의 전력 손실은 무시한다. 전력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동기에 20W가 공급이 됐으면 변압기를 거치기 전에도 얼마? 20W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차 코일로 공급되는 전력도 20W이다 라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이제 15번 볼 거예요. 15번 문제 보면은, 자, 변압기다, 그치? 1차 코일에 걸린 전압 V1, 1차 코일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1번과 500번이다. 자, 봐. 그러면은 V1이 얼마라고 나와있다? 110V라고 나와있잖아. V2가 220V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압의 비가 1대 2니까 가문수의 비도 1대 2가 될 거잖아. 그럼 N1이 얼마? 250번 간격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어? 15m 라고 나와있다. 저항이, 그치? 그러면 저항이 15m 라고 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옴의 법칙을 쓸 겁니다. 전류 구해야 되지. I는 R분의 V야. 자, R이 10이고요 전압이 220V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값이 얼마 나와? 22A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겁니다. 보기 볼 거야. 자, 보기를 볼 건데, 자, 기억, N1은 250이다. 맞지? 가문수는 250. 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물었다. 전력 어떻게 구한다?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하는 거지. 전압이 220V, 전류가 22A 나오니까 곱하면 4840W 나오겠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전압의 비가 1대 2야. 그럼 전류의 비는 얼마? 2대 1인데 전류가 22A니까 1차 코일에는 44A가 되겠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6번 문제 볼게. 이제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를 보면은, 자, 바로 보기를 볼 거야. 송전선에서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지? 뭐 때문에?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송전선의 길이를 줄이고 굵기를 굵게 하면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지? 저항은 뭐에 비례해?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니까 그렇게 나타날 거고요. 자, 변전소에서 송전전압을 두 배를 높였대. 송전전압을 두 배 높이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 그랬다?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러면 손실전력이 얼마로 줄어들어? 4분의 1배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고 전력이 4배로 줄어든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4배로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손실전력이 4분의 1배로 줄어드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는데 4배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그지? 4배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는 방법들이 뭐다? 전압을 크게 해주는 거였지. 자, 주상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송전된 전압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낮춰주는 거다.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 1차 초고압 변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변전소 변압기들은 전부 다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됐죠?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를 보면은, 17번 문제. 자, 400만 와트의 전력을 만들어서 송전을 한대. 우리 이거 풀이도 했던 내용이잖아. 자, 그리고 초고압 변전소에서 1만 볼트에서 4만 볼트로 전압을 높였대. 그러면은 전력은 일정하잖아. 전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류값이 100A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저항은 송전선의 저항은 변전소 1에서 변전소 2 사이 1과 2 사이의 저항이 얼마다? 45m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손실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해? I 제곱 R이니까 100A 곱하기 100A니까 만 곱하기 40 되니까 40만 와트 이렇게 되지. 자, 40만 와트의 손실 전력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40만 와트를 제외한 360만 와트에 해당하는 뭐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두고 문제 보자. 자, 기역 100A이다. 맞지? 그럼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 360만 와트가 됐기 때문에 100A 곱하기 38,000 아니고 얼마? 36,000 볼트가 돼야 되겠지. 전류의 세계는 그대로인데 전압이 줄어든 거네. 손실되는 전력은 생산한 전력. 자, 생산한 전력이 얼마였다? 생산한 전력이 400만 와트였고 손실되는 전력은 40만 와트니까 10% 맞죠? 그래서 답이 기역 디귿이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자. 18번 문제. 18번 문제가 뭐다? 디귿의 값으로 알맞은 것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그림 볼까요? 자, 일단 변전소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력이 360만 와트였고요. 자, 이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근데 이때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압이 200볼트니까 곱하기 I. 그래서 I 값 구하면 되지. 얼마 나와? 18,000A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됐지? 자, 19번.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변전소와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송전선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전기 에너지가 손실된다. 맞죠? 저항 때문에 손실되었대. 송전 전압을 두 배로 높이면 전류가 2분의 1이 되니까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 맞지?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해? P 손실전력은 I제곱 R이었잖아. 그지? 그럼 손실전력은 전류의 세기 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0번 문제. 그냥 순서 묻는 문제야. 그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송전을 해야 되잖아. 배전 말고 송전이 먼저고 그 다음 배전이지. 그지? 송전용 변전소. 얘가 무슨 변전소? 초고압 변전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배전용 변전소를 통해서 주상 변압기 소비지로 가는 1번 체크해주면 되겠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묻는 문제였고요. 자, 21번 문제 볼 거예요. 21번 문제. 가는 송전선 A와 B에 걸리는 전압의 전류의 세기로 나타낸 거야. 그냥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거고요. 자, 나가 중요해 여기서는. 나는 송전전력이 일정할 때, 우리가 보통 송전전력이 일정할 때를 두는 거잖아. A와 B의 송전전압과 송전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기역 같은 무기를 가 가지고 봐야 돼. 송전선의 저항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 전압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죠? 전류 전압 그래프. 전류 전압 그래프에서 저항은 일단 옴의 법칙에서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 사이 관계는 비례했단 말이야. 또는 R은 I분의 V니까 자, 여기서 전류 전압에서 뭐를 나타낸 거다? 기울기가 저항이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 봐. A의 기울기는 I0분의 V0니까 I0를 1로 두고 V0를 1로 두자. 그럼 A의 기울기는 1이 될 거야. 그치? I0분의 V0니까 B의 기울기는 얼마 돼?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항의 비가 얼마 나온다고? A와 B의 저항의 비는 3대 1이 될 거야. 그치? 저항의 비. 자, 요거 하나 두면 돼. 자, 그러면 송전선의 저항값은 B가 A의 3분의 1이다. 맞는 내용 되겠지? 요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와 B의 2분의 1이다. 자, 이거는 뭘 보고 푸느냐? 나에서 보고 푸는 거야. 나에서. 자, 그러면
A와 B 송전 전략이 일정할 때야. 그러면 얘를 4P, 얘를 4P라고 둘게. 왜? 두 개 곱한 거니까. 자, 이렇게 뒀을 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A는 I0, B는 EI0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A와 B의 2분의 1이다 라는 거 맞지? A가 B의 2분의 1. 자, 마지막 D급 볼게요. 손실전력 구하래. 손실전력 구하는 식 어떻게 돼? 손실전력은 I제곱 R이잖아. 그러면 A의 손실전력은 어떻게 구해? A의 전류 얼마? 자, 여기서 보는 거야. 나에서 A의 전류 I0지. I0의 제곱 곱하기 R은 어디서 구했다? 여기서 구했잖아. 3대 1이라는 거. 그래서 3 해주면 되고요. PB 손실전력, B에서의 손실전력은 자 EI0의 제곱이니까 4I0 제곱 나오겠지? 곱하기 저항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 나와? 3I0 제곱 나올 거고 얘는 4I 제로 제곱 나오니까 3대 4잖아. 그치? 그럼 B에서 AS의 3분의 4배이다 라는 것도 맞는 내용 되겠네. 그치? 21번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자, 22번 문제.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소. 송전탑을 인구 밀집 지역에 아니지. 인구가 드문 곳에 높게 드문 곳에 높게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네. 거미줄과 같은 송전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로봇 이용, 그리고 고압 송전선 부근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 라는 거 다 맞는 내용이고 1번만 틀린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3번 문제. 전력 수송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전력 수송. 자,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은 높아져야 된다. 맞죠?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해서 송전 전압을 무한히 높일 수 있다. 무한히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히 높이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한히 높일 수는 없어. 송전선에 흐르는 직류 전류에 의해 전자기파가 방출되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직류 아니죠. 송전선에 흐르는 것은 교류 전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24번. 스마트 그리드.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의 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 맞지?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직류와 교류 사이의 변화를 하기 위한 장치 설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이거는 요런 내용 없었다, 그지? 직류 교류 사이의 변화를 하기에 장치 설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 요런 것들은 없습니다. 얘는 다른 것들이야, 그지? 고전압 직류 송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죠? 25번이요. 전선을 지하에 묻을 때 장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장점이잖아, 장점. 자,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기 쉽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땅을 파서 고장난 데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선에서 발생한 전자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맞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전자파의 피해가 적다.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든다. 아니죠. 설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땅을 파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들 있으면은 다시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